4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비가 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너무 낮아서 차가 어제 보니까 지붕이 닿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어떠한 주차장도 그 세큐어하지 않다고 좀 위험하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가격하고 상관없이 가장 세큐어한 주차장을 지금 찾았는데 그것마저도 개런티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차 안에 짐들이 많잖아요. 캠핑 장비들이 좀 많아서 약간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해보려고 안전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기 숙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중간에 먹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착을 했는데 차징 스테이션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간신히 한 자리 차지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자. 되게 인기가 많다고 구글에 평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 오는 곳인데 잘은 모릅니다. 기차 한 칸을 이용을 해서 매장을 꾸며 놓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줄이 좀 있네요. 헬로. Yeah, how are you? Hi, good, thanks. Good, what can I get for you today? Yeah, one hamburger sandwich and one mushroom sandwich. Yeah, do you want me to cut the sandwiches in half? You gonna share them? Yeah. Anything else? Yeah, that's all. That's it? Yeah. 3172 is the total. What's your name? Eric. Eric? Yeah. C or a K? C. C. Got it. Thank you. Of course. Awesome. Have it in a few minutes. Thank you. On the bag. Yeah, okay. Thank you. 보니까 100년이 넘은 기차를 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햄버거 샌드위치하고 머쉬룸 샌드위치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되게 조용하고 오래된 시골 마을 같은 느낌입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찾습니다. 짠, 에릭. 에릭이 하트를 찍어줬어. 서비스가 군더더기 없지. 자, 이제 먹으러 갑시다. 여기는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피치 커피라고 여기도 그냥 구글링 했습니다. 뭐가 있을까? Good morning. Hello. Hello. Can I get a two Americano, small size, please? Anything else for you today? No, that's all. Thank you. So it'll be 7:30. 디저트도 있습니다. 햄 앞으로 커튼 거고요. 이거는 머쉬룸. 머쉬룸이라고 쓰고. 나 지금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 햄부터 먹어볼까? 반씩 먹어봅시다. 에그가 있네. 단백질도 돼. 딱. 먹어봅시다. 되게 가볍다. 그치, 허성이들이야. 지금 이것도 너무 허성이고. 한번 먹어봐봐. 머리가 음식을 방해하면 완전 그거 완전 안 되는 거야. 알았으니까 빨리 먹어봐. 알겠어. 너무 얇은데? 치즈, 버터. 소스가 노른자네. 노른자. 노른자야. 근데 맛은 어때? 그래? 그렇게 맛있진 않아? 평범. 그냥 아, 그냥 요 맛, 요거 들어간 맛 내가 같은데? 내가 먹어볼게. 어때? 응? 어때? 집에서 만든 거 같은데? 내가 이게 내가 뭐라 했어? 내가 뭐라 했냐고? 4.7점을 맞을 정도로 구글 리뷰가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이 겉에 식빵은 한국에 토스트 있잖아. 딱 그 맛이고. 맞아. 안에는 그냥 햄버거 패티가 들어간. 딴 거 없어.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 커피를 먹으면 다를 수 있으니까 커피랑 먹어봐. 커피는 맛있어. 어? 커피 이거 왜? 띠용. 피치 커피. 아니야, 그냥 같이 먹어봐봐. 되게 맛이. 한번 먹어봐봐. 다크로스야?
약간 다크 쪽인데. 그치? 딱 그런 생각. 빈 맛이 나, 이상한 다른 맛이 난다. 되게 희한하지? 우리 같은 이 막입에도 느껴지네. 오, 커피는 성공적. 피치 커피. 샌프란시스코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커피는 추천입니다. 슈롬. 슈롬입니다. 이건 좀. 머쉬룸. 우선 냄새가 좋아. 머쉬룸 구운 냄새가 나. 또 중앙하고 맛이 달라. 중앙에 소스가 좀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게 나? 똑같아? 머쉬룸도 맛있네. 맛있어? 근데 머쉬룸에 패티까지 들어있으면 더 맛있어. 그냥 머쉬룸만 있는 거야. 오케이. 패티랑 같이 있었으면 더 맛있어. 그건 내 말이. 딱 내 말이야. 이건 뭔가 아쉬워. 근데 이것도 중앙까지 먹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 중앙 먹어볼게. 중앙 맛이 맛있네. 그래도 패티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패티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난 배고프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아침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밴쿠버 집이 되게 못생긴 게 많은데. 근데 얘네 건물 자체가 예쁘지 않아도 색깔이 다 되게 다양해서 더 예뻐 보여. 아 진짜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 밴쿠버랑은 완전 달라. 확실해. 그지? 이거 봐. 여기 봐. 아유 보이지가 않아. 저거 보고 갈 수가 없어. 정말 복잡하구나. 밴쿠버 청남이었군요. 대도시에서는 헤매네 헤매. 와 진짜 복잡하구나. 우리는 그 다음에 세븐스 스트리트로 또 빠져야 되는 거야. 엑세트로 얘기해. 주차사. 아 진짜 복잡하다. 좌회전한 다음에 다시 또 우회전해야 돼. 여기 또 그냥 사정없이 끼어들어야 되나 봐. 엄청나게 막힙니다. 엄청나게. 샌프란시스코에 차도둑들이 많다고 해서 돗자리로 위에를 다 가렸습니다. 아마 이렇게라도 해놔야 좀 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도난 방지를 위한 저희들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구경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중심인 유니온 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주차장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를 지금 했습니다. 아까 12시간에 얼마라 그랬지? 한 38불인데 38불? 25% 택스를. 25% 택스? 응, 그렇죠. 파킹 택스래. 어마어마하네. 그런데 털리면 진짜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어디 하셔야 할 데 없어. 뭐 유니온 스퀘어는 뭐 크게 볼 건 없나 봐. 여기 사진 찍은 거네. 우리 여기 사진 찍어야겠다. 아. 두 번째로 계획한 곳은 차이나타운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차이나타운인데 방문을 해봐야죠. 저희는 이쪽 방향, 차이나타운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어, 저기 보인다. 응, 차이나타운 게이트. 에르메스는 어떻게 할 거야? 살 거야? 그럼 살려면 사겠지 뭐. 근데 그 많은 걸 포기하고 이걸 하나 사겠느냐.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쁘네. 아 벌써 향 냄새가 난다. 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오, 이게 트램길이지? 트램길이네. 이렇게 저 아래까지 쭉이야. 기념품 샵에서 스티커를 하나 사려고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딱 그런 것만 파는 데인가 봐. 마그네 천국이야. 와 여기 경사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언덕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라 어마어마합니다. 언덕들이. 와, 완전히 절벽. 전제도 어떻게 집을 지을 생각을 했지? 대박이다, 대박이다. 여기가 피어 39. 아, 29이네? 우리 39까지 가는 거죠. 되게 이 거리가 시애틀의 항구 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걸어보니까 진짜 시애틀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페리 터미널 거기 모습도 너무 비슷하고 규모가 좀 큰 시애틀 버전. 여기도 핫도그 파는 건가요? 근데 보니까 39이 제일 유명해서 깃발들이 잔뜩 걸려있습니다. 날씨가 좀 좋고 좀 그랬으면 그지? 아쉽긴 하네. 장사들을 다 접고 있어. 여기가 Pier 39. 비가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분무기를 뿌리듯이 안경에다가 잔뜩 뿌려놓은 것 같이 앞이 보이지가 않네요. 나훈 씨도 똑같고 그지? 아주 뿌옇고 좋아요. 근데 뭐 우산을 쓰기도 애매한 거야. 여기 바로 앞에 아쿠아리움이 있는 것도 시애틀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쿠아리움 있는 것도 되게 비슷하지? 응. 물개. 얘가 메인이네, 그지? 네. 모르겠어. 우선 이쪽으로 올라갈까? 응. 갑자기 이런 메인 상가가 등장했어. 저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건가 봐, 그지? 차이나타운 기프트샵에서는 이렇게 그닥 살만한 게 없어서 피어 39 기념품 샵에 올라왔습니다. 마그네 춤바. 여기서 사야겠네. 8개에 30불, 3개에 13불. 아까 거기 차이나타운 부분. 스티커다, 4개에 9불.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기념품 샵에서 뭘 고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일까지 한번 보고 저렴하고 괜찮은 걸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저기 잔뜩 있네. 얘는 혼자 여기 있는. 얘는 혼자 있는 애고. 비가 와서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이 옛날에 교도소로 썼던 알카트라즈. 탈옥하기 어려운 걸로 유명했지. 저게 더락 그거야? 어, 더락을 저기서 찍었을 거야. 니콜라스 케이지에 나오는 거야. 저기 보이는 크루즈가 알카트라즈까지 들어가는 크루즈입니다. 미국 감성이네, 미국 감성. 크게 볼 건 없는데 항상 이렇게 시끌벅적한 분위기. 이게 북미 감성입니다, 북미 감성. 여기 되게 올드타운 같아. 트램도 다니는 길이야.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에 곱게 곱게 올라와 있는 집들.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전형적인 주택가의 모습입니다. 어,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어,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 숙제하듯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올라가도 올라가도 안 나오네. 여기는 이렇게 90도로 주차를 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워낙에 어필이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 이렇게 비탈이 심한 곳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너무 가파른 길이다 보니까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타이어들이 살짝살짝 미끄러지는 소리도 가끔씩 들리기는 합니다. 아침에 그 먹었던 샌드위치 이후로 지금 처음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건데, 아, 아까 그 언덕까지 올라갔다 왔더니 너무너무 배가 고프네요. 구글링을 해서 찾은 데가 라이홍 라운지. 문 열은 거지? 여기다 있다, 있다. 사람이 없어? 되게 조그만데요.
근데 왜 프라이드 라이스 맛있는 데서 난 프라이드 라이스만 먹어도 돼. 드디어 나왔습니다. Thank you. 이게 마리타, 이게 포테이토 피자. 식당을 찾는데 수많은 실수를 거쳐서 피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케이크로 슬라이스했네. 진짜 담백해, 고운가. 기름기가 없잖아. 바라는 사이에도 저렇게 거침없이 먹고 있는 내리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해서 주차해놨던 유니언 스퀘어 지하로 들어가서 차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결제를 해야겠구나. 카드로 해야 되지. 응. 넣어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캐시 여기다. Please pay the amount shown on the screen. 네, 38불이 나왔고요. 여기다가 어프로브도 됐고 티켓 리셉트도 받고 오케이 갑시다. 차가 되게 많이 빠졌어. 나오미 씨 오늘 하루 종일 저 차가 없으면 해갖고 차가 안전하게 있는지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갑시다. 이제 호텔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씻고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LA로 또 출발하도록. LA 가기 전에 맞아 캠핑장을 또 들립니다. 코아 캠핑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